성경 구절을 붓글씨로 적어서 한편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서예가가 있습니다. 말씀이 화선지에 적힐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는 이은순 권사를 정효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성스레 먹을 갈고 조심스레 붓에 먹을 묻히고 화선지에 한자 한자 말씀을 적어갑니다. 먹이 화선지에 스며드는 촉감이 좋아 시작한 서예. 30년 넘게 서예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은순 권사는 삶 속에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적다 보니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성경필사는 유교와 불교 경전이 주류를 이루는 서예계에서 성경 구절을 적은 작품들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글씨를 쓰다 보면 거기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기 때문에 막 너무 깊은 거. 생명수 강가에서 진짜 하나님과 그 같이 막 진짜 논의는 거. 그런 느낌에. 한번 작업을 시작하려면 말씀은 한 구절이 끝날 때까지 서서 허리를 숙이고 오롯이 붓글씨에만 집중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이윤승 권사는 매일 7시간이 넘게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매일 7시간씩 1년 넘게 작업한 끝에 완성된 시편 전편. 시편 150편의 글자 수인 8만 자를 한자 한자 계산해 완성했습니다. 말씀을 적을 때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 감사해 성경 필사를 이어간다는 이윤순 권사. 이윤순 권사의 말씀 구절이 담긴 작품들은 오는 24일부터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리는 CBS 한국교회 성경 필사본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